충남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3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5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충남도는 백제문화단지와 안면도 자연휴양림, 꽃지해양공원 등 도내 13개 시군, 67개 공공시설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9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